We are getting off, he insisted. 내리자, 그는 주장하였다. I want to to meet my girl. 내 여자를 만나게 하고 싶다. I think he'd tanked up a good deal at luncheon. Tank up 하면은 말 그대로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술 진탕 마셨단 말이고요. 내 생각에 그는 진탕 마셨다. 상당히. At luncheon. Luncheon은 little lunch란 말입니다. And his determination to have my company. 그리고 나를 동반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bordered on violence. Border on 하면은 경계를 이루다, 접하다 이런 말이죠. Border on에서 뭐뭐에 접하다, 거의 뭐뭐에 다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결심. My company, 나를 동반하겠다는 그의 결심은 폭력에, 거의 폭력에 이르렀다. The supercilious assumption. Supercilious 하면은 거만한, 남을 얕보는 이란 말입니다. 남을 얕보는, 거만한 그 전제인즉슨 뭐냐면, that on Sunday afternoon, 일요일 오후인데, I had nothing better to do. 뭐더 나은 할 일이 있겠어? 내 애인이나 보러 가지. 이런 생각이니까 내가 어떤 계획이 있든 내 의향이 어쨌든 강제로 가자고 한 거죠. I followed him over. 그런데 나는 그를 따라 내렸어요. Over는 넘어갔죠? A low whitewashed railroad fence. 낮은 whitewashed니까 희게 칠한, 회반죽을 바른 이런 뜻입니다. 예, 희게 칠한 철도 그 담벼락을 넘어갔어요. And we walked back. 조금 지나가서 서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약간 뒤로 되돌아 걸어온 거예요. We walked back 100 yards, 100야드 정도 되돌아 걸어왔다.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Dr. Eckelberg's persistent stare. 광고판에 눈이 껌뻑거릴 일이 없겠죠?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persistent,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려보는 그 아래에서 노려보고 있는 데서 길을 따라서 100야드를 되돌아 걸어왔다. The only building in sight, 눈에 보이는 유일한 건물은 was a small block of yellow brick, 노란 벽돌로 된 작은 건물이었다. 예, 블록도 이게는 이제 사각형 덩어리란 말인데요. 이 건물, 단지 이런 의미입니다. Sitting on the edge of the wasteland. 그 황무지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위치한 노란 벽돌로 된 작은 건물이 그 유일한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다. 그 다음에 A small block of yellow brick를 다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 sort of compact main street ministering to it. 요 to it에서 it는 그 앞에는 그 wasteland로 보시면 되겠고요. ministering to it을 묶어서 그 앞에 있는 main street를 꾸미는 걸로 보면 minister 하면은 뭐에 도움이 되다, 시중 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황무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황무지 가장자리에 있어요, 이 건물이. 그러면서 그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그 황무지의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일종의 컴팩트 메인 스트리트, 축소판 중심가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스트랜드가 있고, on the edge of the wasteland라고 그랬으니까, 황무지 가장자리에 노란 벽돌로 된 작은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황무지의 메인 스트리트, 중심가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and contiguous to absolutely nothing.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 contiguous to 하면은 뭐 인접한이란 말이잖아요. 절대적인 무, 없음에 인접해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인접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